다녀오고 있습니다. 급히 집을 나서는 고등학생 지열. 그런데 하늘 위에 떠있는 수많은 구체들. 그로부터 1년 후. 아, 저거 들어왔을 때 나 뭔가 대단한 일이라도 생길 줄 알았네. 예상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구체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구체를 알고 싶다. 구체가 대체 뭐란 말이냐. 다들 처음 구체가 나타났을 때 기억나? 그때 막 지구 망하는 거 아니냐고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었잖아. 나 무서워. 등금포로 전 세계에 등장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구체들. 공격을 통해 없애보려 했으나 어라, 이거 왜 점점 많아지지? 도리어 자가복제할 뿐이었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 판단하고 공격은 곧 중단됐어. 구체가 생기지 않은 곳은 남극, 북극이 유일했는데 정밀검사 결과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았기에 공존을 택하게 됐던 것이었죠. 뭐 바뀐 게 있다면 비행기 여행이 배 여행이 된 정도? 일상엔 뭐 특별한 변화 없이 저 동그란 구체들과 잘 살아가고 있지. 어? 아직도 구체 얘기 뭐냐? 그런데 놀랍게도 땅에 위치한 한 구체. 땅덩어리도 넓은데 왜 우리 작전지역이 떨어지고 지랄이야 지랄이 진짜. 근데 이게 세계 최초로 떨어졌답니다. 세계 최초로 한국 땅에 추락한 것. 이때 두 스타가 등장하고. 파악된 정보는? 아직입니다. 저 움직여? 아닙니다. 그는 니들 다 비켜! 구체의 소총을 겨누다니 냅다 갈겨버리는데. 뭐야? 이것들이 잠자고 있던 전일을 불태우네? 야! 판자전 가져와봐! 흠집 하나 남지 않자 제대로 조져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쏴! 야, 쏴! 쏴! 지금이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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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쏘겠습니다! 뭐야? 어? 왜 다 멀쩡해?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평화로운 성진고등학교. 그때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담임은영. 얘들아, 올해 수시는 취소될 것 같아. 고3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선생님 진짜예요? 쌤 무슨 일인데요? 그럼 수시 지원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고. 야, 스케이드. 혼란이 가중되던 이때. 제30호 학생 예비군 편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바로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에 대응하기 위해 총동원령이 내려졌던 것. 병역을 마친 예비군 만 24세까지의 성인 남녀 전원.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 고3 학생까지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고3들까지 소집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2023년도 대입 수시 전형은 모두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소라고? 강제는 아니었으나 군사훈련에 동의하는 학생에 한해 대입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훈련에 응하는 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대입을 희망하는 자들이라면 반강제로 참여해야 했죠. 유정아, 이것 좀 나눠주래. 집에 가서 부모님 보여드려. 진짜 미쳤어? 저 협숙해요? 오늘 수업 잘 받고! 네? 선생님, 이 정도 가지 않죠? 이제 성진고를 담당하게 될 부대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 종교부터 내려. 나머지 인원 건물 안으로 이동. 거진 전교생이 동의한 합숙훈련. 우리 엄마는 자식 훈련 받는 것보다 대학 못 가는 게 싫은가 봐. 야, 그니까. 2반을 담당하게 될 소대장이 들어오고. 이춘호 중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해 주는데. 대부분의 훈련은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장. 네? 반장이 오늘부터 선임 훈련병입니다.
네? 다음은 훈련병들의 훈련 과정과 부모님에게 보낼 영상을 찍을 기록병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 저요? 고3을 컨트롤하기에 상점과 발전만한 게 없었죠. 대신 상점 3점. 어? 선임 훈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점 10점은 수능 가산점 1점이 됩니다. 반대로 벌점 30점은 퇴소. 수능 가산점 역시 삭제됩니다. 이제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종기를 나눠주는 이들. 역시나 고문관 투성이인 이곳. 누가 지금 총기로 장난치나? 게다가 야! 야! 교실 끝! 집합! 아, 니들도 그만하고 집합하라고! 저 아저씨! 병장 원빈에게 크리티컬 샷까지 조져버리죠. 아저씨 아니라고! 아, 나 21살이야. 니들보다 딱 두 살 많아. 저거 아저씨! 어? 깨끗한 총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총 원래 남들이 다 쓰던 거야! 아만 내려와! 개판 그 자체인 상황에 결국 직접 나선 소대장 준호. 안 들려? 그럼 못 들어나! 집합! 카리스마로 모두를 제압 후 저기 축구 골대 보이지? 본격 훈련을 시작합니다. 선착순 3명 뛰어. 야! 힘들어 뒤질 것 같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이었기에 하루 만에 독초가 돼버리죠. 완전 붕괴잖아 여기. 그날 밤 속보를 가지고 달려온 이라. 야, 이거 주작 아니야? 그러게, 주민들이 왜 동물을 죽여? 아니야, 나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전쟁이 나기 전에 말이야, 정부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처리하는 거야. 왜? 굶주린 채 탈출하면 사람들을 잡아먹으니까. 독중이 말대로라면 전쟁이 났다는 거잖아. 순식간에 심각해진 분위기. 독중이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 머신건 퍼레이드 마치라고 애니메이션. 눈 바로 풀리지만 넌 좀 맞자 이 새끼야! 소란의 준호가 등장합니다. 뭐가 이렇게 시끄러? 나 어디 가? 공부하러요. 이 와중 집중이 안 된다 호소하는 전교 1등 영훈. 저기 권일아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스니치지까지 저지르는데 가져와. 일진이라는 일을 가만히 둘 리 없었고. 야, 좀 이따 나 좀 보자. 지금 보지? 아이씨 무슨 뭐야? 뭐하는 거야? 둘 다 따라 나와. 이로 인해 짬밥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새끼. 하지만 계속되는 이들의 갈등. 진짜야 너 새끼야 뭐. 애들이 다 너 재수없게 생각하는 거 알아 이 진짜야? 일진 놀이하는 너만 하겠냐? 결국 야,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이를 우연히 목격한 지열이 급히 말려보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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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 순간 구체 하나가 이 앞에 떨어집니다. 아까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나던데. 근데 너네 둘만 와? 영훈이는? 구체가 떨어지면서 어딘가 다쳤는지 좀 다쳐서 집에 갔어. 영훈이 돌아갔다 알리는 일화 지열. 다행이네 그 새끼. 아? 구경순 좋겠다. 영훈이 없으면 구경순 1등이잖아. 아니, 아니야. 쫓는 거 봐라. 애초에 친구 따윈 없던 영훈이었기에 별일 아닌 듯 넘어가죠. 하지만 복원을 했냐? 이에 반해 난리가 난 군부대 측. 저거 준영이 공격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그치? 그 사기 훈련 빨리빨리 시켜,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빈속하게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소염기랑 광탄모 잡는다. 급히 훈련의 강도를 높이게 되죠. 빨리! 시작! 엎드려 쏴, 구분 동작. 하나! 물론 다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근데 그러면 남들 다 받는 가산점 나만 못 받는 거잖아. 대입을 위한 가산점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어쨌든 나가는 애들보다 남아있는 애들이 훨씬 많잖아. 이럴 땐 다수 쪽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안전하달까? 바둑알 떨어뜨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그리고 이런 끈기 덕에 다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되죠.
이 끔찍한 현실에 잠에 들 수 없어 배회를 시작한 지열. 홀로 있는 나라를 마주하게 되는데. 나라야. 불침번서고 났더니 잠이 안 와서. 나간 애들 이름 써놓은 건가 봐. 칠판엔 학교를 떠난 친구들이 적혀있었고. 영훈이 많이 다쳤어? 조금. 또다시 심란해지던 이때. 아니, 그건 애긴 할 듯. 응? 뭐라고? 영국에서 살다 왔다 그랬지. 더욱 심란하게 만드는 너무... 나라의 맞춤법. 아니 그냥. 이후 나라가 떠나고 지열은 억누르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죠. 다음날. 오늘은 사격 훈련이 있었기에 학교 밖 임시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아이들. 이소대 출발. 길거리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오우씨. 그런데 이내 훈련장에 도착해 사격 개시! 첫 실탄 사격을 경험하게 된 이들. 저선 사격급 부적 후계 이소대 주목! 3번 훈련병 백급들과 김덕중! 세 발 줬는데 왜 구멍이 하나지? 저희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세 발 모두 가운데에 명중시켰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에이스들이 명확히 나눠졌고. 여기 진짜 잘 쏜 인원이 있네. 15번 훈련병 이나라 세 발 모두 정중앙. 오 훈련까지 깔끔히 마친 후 세 발 이제 학교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 이소대 정지. 난데없이 주어진 휴식 시간. 옆에서 잠깐 쉬자 얘들아. 앉아 있어. 이 틈을 이용해. 야, 뭐해? 시원한 거 먹고 싶지 않냐? 몰래 빠져나가는 대만과 히라. 그리고 준호는 앞에 좀 살피고 올게. 원빈과 함께 정찰을 다녀오겠다 하는데. 이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자가 있음을 파악하는 형. 쌤, 그 아까 편의점 어쩌고 하던데. 그녀 역시 유정이와 수색에 나서 보죠. 반장, 쌤이랑 같이 찾으러 가자. 누가 개인 확인을 이렇게 주면 혼나지. 그런데 유정의 눈에 띈 잘려있는 손. 학생들이 난리가 난 와중 은영은 주변을 둘러봤고. 진짜 진짜 맞냐? 아, 나 괜찮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죠. 애들아 도망쳐! 그리고 왜 아무것도 없지? 구체에서 분리된 수많은 관둥이들이 이들에게 달려듭니다. 이곳저곳 널려있는 시체들. 그때 이라를 붙잡은 한 생존자. 살려줘. 너 괜찮아? 하지만 이미 당한 뒤였고 이제 이들 역시 위기에 처하는데. 군인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복숨을 구하나 여기저기서 끊기지 않는 위기.
너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알겠지? 방심하는 순간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했죠. 아무것도 모른 채 파티를 즐기고 있던 대만과 히라. 지금 총소리 맞지? 응. 드디어 뭔가 이상함을 파악하고 나가보면 알겠지. 밖으로 나서 보는데 아직 둥이의 무서움을 모르는 이들. 이제야 그의 공격성을 파악해 사투를 펼쳐봅니다. 그리고 그를 가두는데 성공하죠. 그런데 주차장을 통해 도주 중이던 영수일에 차량을 이용해보려 하나 그만 우택이 잡혀버리고 수연의 도움으로 겨우 벗어나죠.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려 하던 때 죽을 위기에 처한 장수. 다시 한번 수연의 활약이 빛나게 됩니다. 공포에 떨고 있던 보라와 수미. 이들을 구하러 온 준호. 너희도 괜찮아? 나라덕의 목숨을 구하죠. 생존자들을 모두 모으는 데 성공한 준호. 뭔가 이상한 분위기에 전방에 방탄모 던질 테니까 소형구체가 달려들면 일제히 사격한다. 조심스레 접근해보는데 그만 해설이 큰 실수를 저질러버리죠. 야 우야! 야 너 괜찮아? 괜찮아? 너의 설을 연병 이제 괜찮아. 이후 처참한 심경으로 학교로 복귀한 이들. 지금 꿈 아니지? 나 집에 갈 거야. 수윤아.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견이 빗발쳤고. 저거랑 우리랑 싸우게 하려는 거 아니야? 갈 거야. 이에 준호를 찾아가는데 반 애들 전체의 의견이에요. 다들 집으로 가겠대요. 하지만 딱 한 개였어.
그 한 마리 때문에 몇백 명의 군인이 죽었어. 돌아온 대답은 현재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이며 부모님들 또한 전국의 대피령이 떨어졌다. 이미 집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죠. 그럼 우리도 대피소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야.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생각에 잠긴 준호. 그는 구체 테스트를 초기부터 지켜봐왔었기에 대량 살상 무기로는 구체를 없앨 수 없고 소총으로는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게 전부야. 지금까지 알아낸 방법은 디유탄 뿐인데 그마저도 수용에만 통해. 그들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디유탄으로 구체를 공격할 소총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게 왜 고상까지 필요했는가에 대한 이유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이소대 우로굴로 기상 이제부터 여기 학생은 없다. 앞으로 모두 군인처럼 대할 거다. 더욱더 대세를 강화하죠. 탈영은 군법으로 처리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무단으로 학교를 벗어난 인원은 탈영으로 간주하고 발포해도 좋다. 하지만 부모님 대피소 갔단 말도 못 믿겠어. 우리 마음 돌리려고 거짓말한 거면. 이는 학생들을 자극할 뿐이었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이들은 전교생에게 군이 숨기고 있던 구체의 위험성을 퍼뜨려 니네 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하기로 했어. 신호만 줘. 가자! 가자! 다 같이 밀어붙여 보는데 야 이 새끼 말 좀 쳐! 뭐 하는 거야? 빨리 입시라! 내가 이 반 애들한테 다 들었다고요! 저희도 집에 빨리 보내주세요! 야, 줘! 니네 뭐라고 싶어! 야, 어딜 가, 이 자식들! 집에 가! 뭐 하는 거야! 야! 빨리 들어가! 뻔해, 이게 단 너희... 우리가 필요 없다잖아요! 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건데요? 왜 우린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절실하게 설득해보지만 뭘? 강제로라도 입시시켜! 막아! 야, 입시시켜!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운동장의 구체가 떨어지고 전대가 사격 중이야. 학교 안으로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습격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추가 구체까지 떨어지고 당연하게도 위태가리는 홀로 붙기려 하는데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죠. 야, 일어나. 지금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구체들.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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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씨. 저것들 왜 다 떨어지고 치... 여기 안전한 거 맞냐? 이내 준호와 원빈이 들이닥쳐. 사령관으로 이동해. 빨리! 사령관 어디야! 서둘러 이들을 부장시켰고 절망적인 상황 속 도주를 시도합니다. 1분은 앞에 차를 타고 2분은 왼쪽 차량에 탑승한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전력 실주해야 돼. 나라, 장수, 어머석이 부탁한다. 전쟁물에서 가장 쓸데없는 헬기 추락을 목격하자 굳어버린 순이. 야, 순이야! 아, 싫어. 나 안 갈래. 나 엄마한테 갈래. 조장수! 이제 빨리 태워! 아, 씨야!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과후 전쟁활동은 3월 31일에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해당 작품은 인기리에 연재됐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데요. 영상화에 맞춰 더욱더 디테일해진 구체의 디자인, 그리고 그들의 공격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해주는 미친 액션신이 하이라이트였죠. 화려한 CG 역시 해당 작품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사실 SF라는 장르의 특성상 영상미가 떨어진다면 이질감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방과후 전쟁을 통해선 그런 점을 전혀 느낄 수 없었으며 도리어 실감나는 구체 덕에 저도 모르게 위기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방과후 전쟁 활동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 공개될 예정이며, 파트 1은 앞서 말씀드렸듯 3월 31일, 파트 2는 4월 중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럼 미친 액션신과 스토리로 중무장한 방과후 전쟁 활동을 티빙에서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